청부 도맥의 역사 한진리 도맥의 역사 주역과 단군 조선 8괘 상중론. 이번에는 청부 도맥의 역사와 관련하여 주역의 역사에 대하여 단군 조선의 8괘 상중론에 비겨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역은 서기 전 1140년경 은나라 말기에 당시 은나라의 서방에 위치한 제후국으로 서희의 나라이던 주나라를 다스리던 서백 희창이 만든 것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강태공이 보좌하고 있었던 시기이므로 당시 도인이었던 강태공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서백 희창은 서기 전 1183년부터 서기 전 1134년까지 주나라를 다스렸는데, 희창의 차남 희발이 뒤를 이어 다스렸으며, 희발은 서기 전 1122년에 은나라를 멸하고 아버지 희창을 문왕으로 추존하였다. 문왕은 후대에 당에서 주로 국호를 바꾼 측천무후가 다시 문왕제로 추존하였다. 강태공은 본래 하나라 때 여에 봉해진 인물의 후손으로서 본명이 여상인데, 나중에 강으로 바꾸어 강상이라고도 하며, 태공이라는 이름은 서백 희창이 할아버지 태공이 바라던 인물 태공망에서 붙인 이름이 된다. 강태공은 80년간 공부하고 80년을 주나라에 봉사하였다 하여 160세를 살았다고도 전하는데, 기록상으로는 서기 전 1211년경에 출생하여 서기 전 1072년경까지 나이가 139세에 달했다고도 한다. 강태공은 서기 전 1134년에 주문왕 희발이 아버지 문왕 희창의 상중임에도 은나라를 멸하기 위한 전쟁을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백이와 숙제가 나타나 충효를 설파하며 상중의 전쟁을 말렸다는 고사가 있다. 이때 강태공은 길을 막고 있던 백이와 숙제를 의인이라 하며 부축하도록 하여 모셨다고 한다. 은나라 말기 주왕의 폭정에 항거하여 주문왕 희창이 아들 희발에게 은나라를 치도록 유언을 하였고, 이에 무왕 희발이 부친의 상중임에도 전쟁을 불사한 것이 된다. 주역은 서기 전 1183년경부터 서기 전 1134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되는데, 강태공이 약 160세를 살았다면 서기 전 1072년경에 160세이니 서기 전 1232년경 출생이 된다. 그러면 주 희창이 제후가 된 서기 전 1183년경에는 약 50세가 되며, 80세는 서기 전 1152년경이 된다. 즉 주 희창이 태공망을 위수의 강 언덕에서 만난 해가 서기 전 1152년경이 되는 것이다. 만약 강태공이 서기 전 1211년경 출생이라면 서기 전 1150년은 약 62세가 된다. 이리하여 주문왕 희창이 만들었다라고 전하는 주문왕 8괘와 주역은 서기 전 1150년경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강태공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생각된다. 소위 문왕 8괘는 태오복희 8괘를 활용하여 괘의 배치를 바꾼 것으로 상극역인 낙서 9궁에다 맞춘 것이 된다. 태오복희 8괘의 순서는 윷놀이판처럼 순방향이 되는 시계침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 즉 북극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도는 방향이 되는 왼쪽으로 돌면서 태음인권에서 양이 커지는 방향으로 공간감손이 되고, 태양인권에서 음이 커지는 방향으로 건태리진의 배치가 된다. 물론 양이 커지는 방향은 음이 작아지는 방향이기도 하며, 음이 커지는 방향은 양이 작아지는 방향이기도 하여, 고려시대의 태오복희 8괘도를 보면 지금의 태극 모양과는 달리 왼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태음인권에서 시작하면 음이 작아지고 태양인권에서 시작하면 양이 작아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왕 8괘는 북극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도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닌 태양이 왼쪽에서 떠올라 오른쪽으로 지는 방향으로 하여 시계침이 도는 방향이 된다. 괘의 배치는 오행의 수와 화에 해당하는 감과 리를 각 북과 남에 배치하여 시계도는 방향인 북북동, 동남동, 남남서, 서북서의 방향으로 감간진 손리곤태권이 된다. 이러한 문왕 8괘의 배치는 낙서 9궁에 배치되어 1, 8, 3, 4, 9, 2, 7, 6의 수리로 배치되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의 세 가지 수의 합이 15가 되는 소위 마방진이 된다. 사실 낙서 9궁의 배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상극의 배치가 된다.
파도에서 수는 북남동서중의 순서로 1, 2, 3, 4, 5 다시 북남동서중의 순서로 6, 7, 8, 9, 10의 순으로 배치된다. 이것을 8방의 8괘에 배치하면 북북동, 동남동, 남남서, 서, 북서의 방향으로 각 1, 8, 3, 7, 2, 9, 4, 6의 순이 될 것인데 여기서 금화교역이 일어나 1, 8, 3, 4, 9, 2, 7, 6의 낙서 구궁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하도를 펼친 8괘는 시계도는 방향으로 6수 북서, 1수 북, 8목 북동, 3목동, 7화 남동, 2화 남, 5토 10토 중, 사금서, 구금 남서의 순으로 수목화 토금이 되어 상생의 순서이나 낙서 구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수 북, 6수 북서, 7화서, 2화 남서, 구금, 남, 사금 남동, 3목동, 8목동, 5토 10토 중의 순으로 수화 금목토가 되어 상극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위 문왕 8괘는 낙서 구궁에 배당하여 상극의 원리에 맞춘 역이 되는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하여 왕의 성씨를 바꾼다는 소위 역성혁명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다. 상극역은 잠시 나타났다가 다시 상생의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로 주역 자체는 역성혁명이 일어난 당시에만 적용이 되었으면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도 주역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반역을 꾀한다는 측면이 있기도 하며 우주순리의 역인 상생역을 무시한 처사가 되는 바 언제 정상역인 상생의 태오복희역으로 원시복본할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 되었다. 물론 은나라역은 귀장역이라 하여 태오복희역을 남북으로 180도 바꾼 역에 해당하는데 주나라가 상극역인 낙서구궁에 맞추어 문왕 8괘를 만들어 폭정을 일삼던 은나라를 멸한 것은 천명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문왕 8괘역은 우주진리역은 아닌 것이다. 문왕 8괘역은 조속히 뒤로 물러나고 상생의 우주진리역인 태오복희 8괘역이 세상을 원래의 진리대로 제도하는 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왕 8괘를 해석하는 문제점으로서 특히 8괘를 음양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소위 문왕 8괘에서는 각 괘의 중앙에 효에 두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앙의 효가 양이면 양괘, 음이면 음괘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괘의 음양을 구분하는 기준을 중앙의 효에 두게 되면 8괘를 중첩한 64괘는 짝수의 괘로 이루어져 있어 단적으로 음양을 구분하기 곤란하게 된다. 즉 주역 64괘는 단지 8괘를 중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위 문왕 8괘에서 곤, 간, 건, 태는 모두 중앙이 그 괘의 원래의 음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감, 손, 리, 지는 바탕의 효가 나타내는 음양을 이탈하여 중앙의 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원래 음괘인 감과 손을 양괘로 분류하고 원래 양괘인 리와 진을 음괘로 분류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 물론 감과 손이 양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리와 진이 음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괘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원리에서 이탈한 부류법이 되므로 단편적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주역 64괘는 원래 점서, 복서로서 8괘를 아래 위로 중첩한 모양이 되는데 이를 다르게 말하면 8괘 상중이다. 단군 조선 후기인 서기전 1382년 김인년에 지리숙이라는 인물이 8괘 상중론을 저술하였다. 이 8괘 상중론이 곧 8괘를 아래 위로 중첩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한 것이 된다. 이 단군 조선의 8괘 상중론은 주역 64괘가 등장한 서기전 1150년경보다 약 230년 전이다. 안타깝게도 단군 조선의 8괘 상중론이라는 책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어떻게 논술한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8괘를 중첩한 체계가 소위 주역 64괘와 일치할 것은 분명하므로 그 논술한 원리는 주역 64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혹시라도 주역 64괘에 대한 논설이 단군 조선의 8괘 상중론에서 모방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으로 천부 도맥의 역사, 한진리 도맥의 역사와 관련하여 주역의 발생 역사와 주역 8괘의 배치상 원리 및 괘의 음양 해석상의 문제점 그리고 64괘의 연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문의 윤누리판 역법, 한역을 지리 팔방역으로 펼친 우주상생 진리역인 태오복희의 팔계역 희역으로 곡본되기를 바라면서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